안녕하세요. 3일TV 서군입니다. 오늘 방송은 일본 천황관은 한민족의 신을 모셨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것은 한신 주문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천황가 제례 악 중에서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신 주문을 비롯한 일본 종교와 이런 신사와 가장 중요한 천황과에서 우리 한민족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동안의 방송은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일본 문화의 뿌리를 찾아갔다면 오늘은 종교, 신사 의식이죠. 그런 그 종교를 통해서 한민족의 기원과 일본의 뿌리의 일치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한신이라는 그 주문입니다. 이 한신은 나라 한자죠. 우리 한민족의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한에서 그 간이라는 한자를 쓰고 징기스칸 칸이 나오고 칸이 곧 킹의 그 기원이 됨을 알수 있는데, 이 한은 환하다의 밝을 환자나 그리고 그 한민족의 그 뿌리임을 알 수가 있고, 중국 한족 진화족이 그 한자도 우리나라 한자를 부러워서 그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신은 한민족의 신으로서 이 곡에는 중요한 인장무로서 본역의 최후의 춤을 추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에서부터 교토에 칸무 천황이 옮겨왔을 때 기와인 진씨 하타시죠. 기와인 진씨 일족, 그러니까 신라의 진씨입니다. 그러니까 오사케라고 하는 일본 술도 오사케 사케의 순 술의 신이 바로 이 하타시입니다. 그래서 사키다에서 나온 말이죠, 우리나라 말에. 그래서 오사케가 되었는데, 진씨 일족이 토지와 그 다음에 그 밭을 사는 비용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이 토지에 한신을 그 제사악의 음악으로서 넣었다고 합니다. 이 본역의 맨 마지막에 이것을 바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타시는 그 토지와 이런 비용뿐만 아니라 하타 기모노부터 양잠, 철기, 농업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라기 묘진이라고 신사를 만들어서 이 하타시를 그 모시게 된 거죠. 일본에 그 20여만 개의 신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이 시라기 묘진, 이 하타시를 모시는 주문입니다. 아, 신사입니다. 그래서 이그 진씨가 그 교, 저기 교토 있죠. 거기 그 도다이지라고 동대사의 가장 큰 철불 그를 이 하타시가 만들었습니다. 일본 경제의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아베 스에마사가 1994년도에 그 일본 고대 가요의 세계에서 그 고백한 내용인데, 한신이란 고대 조선반도의 한신을 노래한 곡이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은 미시마의 무명을 어깨에 걸치고 우리 한신의 한을 모셔오노라. 와레칸신노라고 쓰여 있습니다. 와레칸신, 우리의 한신을 모셔오노라. 그리고 본가가 이렇게 가운데 노래가 이게 있고, 그리고 말과 마지막 노래에 파렵반을 손에 쥐어 잡고 우리의 한신을 모셔오노라. 한을 모셔오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제례악 중에서
우리 한신이 그 역할과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그나마도 이어서 고려학이라고 하고, 신라학, 백제학, 고구려학, 그리고 삼국학을 다 합니다. 왕인 박사가 또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입니다. 일본에서 그 이두식의 문자를 만들게 된그 기원이죠. 이것을 그 아베 스에마사가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지메노우타라고 해가지고 말 우리나라 한국말 그대로입니다. 아지메의 노래입니다. 아지메를 그대로 사용했죠. 그러니까 선조의 그 방언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중요한 사람이 이 역할을 그 하지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를 일본말로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아, 일본 사람들은 잘이 뜻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한국어 그대로죠. 본가에서 아지메 오오오오라고 합니다. 아지메 옷이란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노래에서 오게, 아지메 오오오오. 오게도 그냥 그 썼습니다. 일본식 발음, 우리 한국식 발음 그대로 일본어로 오게라고 썼네요. 까지메 오시오, 오시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케이 하고 세번 박수를 탁탁탁 치고 인사를 하고 마무리 짓네요. 이 아지메가 그전 우리 그 우리 민족 사상인 그 별자리 삼태성 허정 육순 곡생이죠. 그별 삼태성이 생아 양아 호화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낳게 하고 그리고 기르고 보호하는, 그래서 이 삼신 할머니를 우리 한민족은 그 고유 철학이고 사상이었죠. 그 삼태성 위에 바로 북두칠성 있고 가운데 북극성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아지매는 그 삼신 할머니를 의미합니다. 그 삼신 할머니 스토리가 이제 그 마고의 이야기로도 나가게 되고, 세계의 그 여신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설화나 신화가 많이 전설로 내려오게 된 배경이죠. 이 아베 스에마사는 또 뭐라고 했냐면, 일본의 종교적 기원은 천부경의 곧 하늘, 땅, 사람, 천지인에 대한 한민족 고유의 철학을 뿌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무시, 일석삼구 이렇게 쭉 나가는 이 천지인 사상, 여기서 원방각이 나오고, 그것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고대 그 적속청 문화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아량 그 묘지에서도 확인되지만은, 이런 그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난 사상에서 그 피라밋 그리고 무덤을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한민족 철학은 문화, 종교, 그 다음에 그 언어 모든 분야의 유물까지 전부 다 이렇게 사서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그 우리나라 그 강단사학자, 식민사학자들은 한결같이 그 조선사 편수에 그 황국사관의 뿌리를 위에 두고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 우리 국민들이 이런 역사적 실체를 확실히 그 깨닫고 알아야만 그 황국사관과 동북공정, 역사공정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아지메라는 그 풍습이 노래로까지 이렇게 내려져 오고 있고, 오히려 한국보다 일본에는 그이 아지메에 대한 그 풍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래로도 부르고, 동지에도 이 아지메 노래가 이렇게 악보로 나와가지고 그 각 처에서 사용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동지의 그 노래를 부르는 아지메 작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천황과에서는 신라의 신 소노카미와 백제 신 카라카미를 모셔서 신전 앞에서 아지메를 초원하는 의식인 아지메노자와로 그 의식을 치르는 것을 일왕가의 제사 신하 카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그 천황가에서는
그냥 대놓고 신라신과 백제신을 모시면서 한신을 초혼하고 아지매를 노래 부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민족에 대한 노래로서 그 춤과 노래로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히려 우리는 이런 제사를 안 지내고 있죠.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때 두 명의 신관이 신전 좌우에 서서 아지매 여신의 초혼사 춤문을 차례차례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어량 그 묘지에서 여러분 전방송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신이 그 가운데 있고 옆에 좌우에 그 조신이 두 명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이 이제 이 제례악에 보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아지매, 마고, 삼신을 초혼하는 춤을 차례차례 외치면서 아주 아까 그 외웠던 오시게 오오오오 아지매 오오오오 오게 하는 이런 주문을 외우게 되는 거죠. 한국말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런 어떤 그 한민족 역사를 왜곡시키고 이것을 자기네 것으로 빼앗아 가기 전에 또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민족이 우리의 역사의 뿌리를 반드시 이해하고 고증하고 또 후세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그 동이족으로서의 한민족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지메 오오오오 오게 아지메 오오오오 오게 오오오오 오게 다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감무천왕 생모가 무령왕의 후손이고 나 자신이 감무천왕의 어머니가 백제무효랑의 자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과 뜨거운 연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아지매라는 말은 경상도 사투리인 아지매이며 본래 신라의 고귀하고 신성한 여성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오게도 한국어의 오다의 명령형 오게로 보고 있다. 이 춤문의 한자 표기는 향찰식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즉위한 그 레이와 시대를 열었던 이 천황도 이렇게 이런 의식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죠. 이 벽화는 신라의 신인 오자오농과 아내 쿠시 나다히메를 신라인 화가 거세금강이 그린 것입니다. 마츠의 신사에 이렇게 그려져 있죠. 아지매의 진혼가도 전부 다그 아지매 오오오오오 시작돼서 우리 한글로 되어 있으면서 그 지명과 이름만 일본어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진혼가도 아지매를 초원해서 여러 일들을 풀어내는 그렇게 일본의 그 신앙적 배경이 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에 저명하신 외국어대학교 교수죠. 홍용규 교수님이 일본 문화의 뿌리는 단군 촌손 문화다라고 이렇게 다시 고증을 하셨습니다. 일본 다카마츠에 이 봉분이 있는데 이 봉분 안에 들어간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당시의 벽화인데 국보입니다. 일본 국보. 국보의 이 벽화 그림이 문제는 다 고구려 복장이라는 거죠. 이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쌍용총의 벽화하고 오른쪽은 안악 3호분 벽화와 그 옷이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기모노 복장이 아닙니다. 일본 고대의 이런 그 역사적인 유물을 보면은 우리 전부 다 우리 한민족의 그 뿌리라 기원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스모부터 모든 것이 일본의 모든 것이 다 우리 한민족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얘기하는 이런 황국사관 또 임나 임본부설 이런 것들은 어불성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종교를 통해서 일본의 역사와 시호는 우리 한민족에 있다. 한민족의 신을 모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